안녕하세요. 슈가풀입니다. 오늘은 치아바타를 구워봤는데요. 기본 오븐팬보다 빵의 오븐 스프링을 높여주는 제품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사용한 이 친구, 바로 파키로펜인데요. 보통 알루미늄 팬의 무게가 약 400g 정도의 이런 얇은 두께를 가졌다면 파키로펜은 두껍고 꽤나 무거운 무게를 자랑합니다. 아무래도 일반 팬보다 열 전도율이 상당히 좋겠죠. 덕분에 뜨거운 공기를 순환시켜 베이킹하는 컨벡션 오븐에서도 높은 열을 제대로 주면서 간편하게 맛있는 빵을 만드는 방법 중 하나랍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더 맛있는 치아바타를 위해서 사전 반죽인 비가를 만들어 줄게요. 밀가루 250g에 물 170g, 인스턴트 드라이이스트 0.5g을 넣고 잘 저어주세요. 비가는 이탈리아에서 사전 발효 반죽을 부르는 이름인데요. 정확하게 정해진 비율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밀가루량 대비 60~70% 정도의 물을 넣은 다소 된 반죽입니다. 완성된 반죽은 통에 넣고 27도의 온도로 12시간 동안 천천히 발효시켰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멍이 뿅뿅 생긴 비가가 완성됐어요. 촬영하느라 조금 더 방치했더니 부풀어 올랐던 반죽이 아래로 조금 꺼졌는데 이러면 조금 과발효입니다. 어쨌든 비가는 이렇게 만져보면 거미줄 결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반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믹서볼에 전날 만들어 둔 비가를 넣고 강력분 300g에 물 270g, 드라이이스트 1g, 소금 5g을 넣고 돌려주세요. 저는 스파 믹서로 1단으로 17분 정도 믹싱해주고 2단으로 올려서 1분에서 2분 정도 더 믹싱을 했습니다. 반죽이 다 되고 나면 반죽이 이렇게 매끈하고 늘렸을 때 끊어지지 않는 얇은 막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죽이 끝나면 올리브오일을 바른 통에 넣고 45분 정도 발효를 해줬습니다. 이때쯤 반죽이 통통하게 1.5배 정도 부푸는데 부푼 반죽은 내면을 반으로 접는 폴딩 작업을 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가스가 빠지고 믹싱으로 수축된 반죽을 늘려주면서 오븐 스프링이 잘 나오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 45분 동안 발효를 해주고요. 이번에는 두 면만 반으로 접어주겠습니다. 그리고 20분 정도 중간 발효를 해주시고 밀가루를 뿌린 작업 대비로 반죽을 꺼내서 적당한 크기로 분할하고 성형을 해주는데요. 옆면에도 덧가루를 뿌려가면서 손으로 네모난 모양으로 러프하게 성형하셔도 괜찮고 스크래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발효하면서 반죽 내에 생성된 가스가 너무 빠져나가지 않도록 살살 빠르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광목천이나 오븐팬 위에 성형된 반죽을 올려 천으로 덮어둔 뒤 20분 정도 최종 발효를 해줬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파키로펜을 오븐에 넣고 260도로 30분 정도 예열을 해주세요. 발효가 끝난 후에는 예열이 된 우눅스 오븐에 스팀을 주고 230도로 굽다가 원하는 색이 나온 뒤 210도로 낮추어 15분 정도 구웠습니다. 그럼 드디어 완성! 이건 파키로펜으로 구운 치아바타고요. 이건 일반 팬에 올려 구운 치아바타입니다. 파키로펜으로 구운 치아바타가 조금 더 통통하고 균일하게 아랫부분까지 기공이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치아바타는 기공이 균일해야 잘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사용한 파키로펜과 같이 두꺼운 오븐팬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테니 기회가 된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안녕!